구준엽 씨의 최근 대회 활동 소식입니다. 썸머 시즌을 맞아 그는 두 개의 DJ 한국 공연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8월 5일 월디페라고 하는데요. 월드 DJ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공연을 갖습니다. 월드 DJ 페스티벌은 2007년 한강에서 시작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매우 큰 규모의 EDM 음악 축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션 월드 서머 파티로 7월 22일에서 8월 23일까지며 그는 8월 12일 오후 1시 30분 출연입니다. 여기에 박명수, 다나카 씨도 참여한다고 하네요. 오랜 절친인 김영철 씨와 대만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여기서 왜 유퀴즈 방송에만 나오고 다른 프로그램 출연은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구준엽 씨를 1년 이상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 전 결혼을 위해 처음 대만 방문할 때 낭만, 순정파, 아름다운 사랑 등 두 사람의 결혼에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혼 100일만의 너무 성급한 결혼, 아이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 둘은 이혼 전에 이미 만나고 있었다는 등 많은 억지 소문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 부부는 방송 활동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억지 소문이 컨텐츠로 대만 중국에서 계속 생산됩니다. 최근에는 구준엽 씨가 서유연 씨 재산을 챙겨 한국으로 도망갔다, 서유연 씨가 임신했다, 과거 채림 씨와 자주 만났었던 일이 컨텐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준엽 씨는 자신의 결혼이 너무 미화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한국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보면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자유와 삶을 대중에게 담보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자기의 삶이 대중을 위한 삶으로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업인 DJ 그리고 미술활동 이외에는 최대한 방송 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퀴즈 출연 이후 오랜만에 김영철 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그간 대만 생활을 얘기해 줬는데요. 집 근처에 작업실을 마련 음악 미술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충실하게 의미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부부가 오래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한국과 대만의 좋은 하고 싶습니다. 아예 없어.